예. 오늘 36회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회의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유적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아니한 추천호수입니다.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용도 지역 제와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갱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할 대상을 정해 놓고 있고 올해 법을 개정하여 도시지역에 속하게 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용도지역을 추가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주상공록을 추가해서 세분하는 것이지 새로운 용도지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농자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 가지 용도 지역 외에 갑자기 준도시 지역이나 엉뚱한 용도 지역을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표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 지역은 법령으로 정해 놓은 것과 조례로 세분하고 있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특히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주상 공록에 대해서는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이 각각 결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되고 이러한 행위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행위 제한에 따라 개발 행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약칭해서 건축 제한이라 하고 건축물의 크기와 관련된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제한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포함되었지만 용도 지역이 미분인 경우가 있고 관리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획 관리 지역이나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으로 세분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 간척 사업을 통해 땅이 확보되었는데 해당 간척지가 공유수면 외립지가 이웃한 용도지역과 지정 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때까지 용도지역이 미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에서 그냥 개발행위 했다가는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규제 심한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행위 제한 규정,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시적에 편입되었지만 세부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도시적 중에 가장 행위 제한이 강한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아직 계획 관리 지역 등으로 세분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폐율만이 아니라 건축 제한과 용적률도 함께 적용한다. 그렇게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는 이런 것 잘 기억하고 있다. 이 정도가 시건축이죠. 2번입니다. 관리 지역의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추천호수입니다. 용적률에 대해 계획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 관리 지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리 지역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한 줄 밑에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보게 되면 항상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지정 절차가 있고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조례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결정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집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는데 여기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중앙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례로 세분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웃한 용도지역과 지정 목적이 동일한 것과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목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반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첫 번째 경우는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의지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고시는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아주시는 게 비도시적이 도시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서 전산택이란 말 기억나시고 전원개발사업 발전소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되는 것으로서 저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의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게 되면 구분되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 줄 게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전산택인 경우에만 환원되게 됩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도시적으로 그냥 유지되겠지만 개발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게 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되는데 여기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원은 전산택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사업 완료되어 해제되게 되면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한 곳으로서 개발사업이 끝날 겁니다. 완성상태에서 해제되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 없고 미완료 상태에서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도 기억난다. 땅이 항만구역 지정되는 것입니까? 바다가 지정되는 겁니까? 바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래서 공유수면 앞에는 항상 도시지역이라는 말을 보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3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른 추정었습니다.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택지개발지구이죠.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의제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역으로 의지하는 것, 농림지역으로 의지하는 것,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은 있지만 관리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은 없다. 만약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계획관리지역 관농자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업지역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크게 만들 땅이기 때문에 주택 중에 큰 규모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소음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저층 주택 4층 이하만 건축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나는 건축지원과 관련되어
여섯 가지는 잘 알고 있다? 아, 최소한. 주거용 건축물 중에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과 방금 문제 푸셨던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용도 지역, 건축 가능한 용도 지역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가 주변에는 근린 생활시설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1종 근린 생활시설의 경우는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하지만 2종 근린 생활시설의 경우는 전용 주거 지역에는 법령, 조례상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절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법령상 2종 근린 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데 조례상 가능하다 그 개념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종교시설로서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종교시설과 관련된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지만 종교시설만큼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유락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고 네 번째 초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전용 공업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묘지 관련 시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는 어디에만? 녹관농장. 주택가 한가운데 장례시설이 있으면 좋아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약집 안 봐도 될 상황이. 예, 나중에 요약집 한번 보시는데 어딜 보시는가 하면 22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행위 제한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으로서 최근 아파트에 대한 사항은 시험에 출제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이 아파트는 주택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이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유통 상업 지역과 전용 공업 지역에는 당연히 건축할 수 없고 전용 공업 지역에 추가적으로 일반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에는 경공업 배치한다 환경 제한하지 않는 공업 배치한다 환경 제한하지 않는 공업 배치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이 되게 됩니다. 규모 큰 공장 만드는데 그 한켠에 규모 큰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큰 것 큰 게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 공업 지역에는 그런 것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우리 기억나시는 게 저 아파트는 주거 형태 중에 가장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의 상징으로 분류이기 때문에 비개발 용도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개발 가능한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지정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녹관농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나는 이런 거 들어본 적? 그냥 재미로 계속 들어놓으십니다. 다음에 또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방금 함께 보셨던 내용들 중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공동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것으로서 저층 주택이라면 주택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를 말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그 정도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옆에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5, 6, 7에 9887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녹관용자의 기본 건폐율은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예외적으로 40%라는 건 기억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일반적인 건폐율은 60이지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건폐율 50%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건폐율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건축 제한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대상과 관련되어 우리 주상 공록의 경우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적용대상 아닙니다. 주상 공록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 조례로 주상 공록을 세분했을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뺀 지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잡아놓으시는 게 최근 개정사항과 관련되어 출제 가능한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어차피 용도지역은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에 건축제한과 용도지역 시험에 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건축제한 내게 되면 다들 당황해하는 것이 많다 보니 출제위원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요약집에 있는 내용 또는 지금 방부졌던 이 정도는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는 건폐율 용적률 잘 외우고 있다? 모르면 그냥 책상에 적어놓고 시험 보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대신 아마 시간 지나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9번에 관한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10번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 계획조례 물어본 게 아마 이때가 처음일 겁니다. 출제위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발 한 문제라도 틀려달라고. 다만 우리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최소한 2종 근린생활설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2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4번 보게 되면 액화가스 취급 판매소, 가스수준소이거든요. 자동차 굴러다니기 위해 얘는 잘 만들어지던데요. 그래서 조례와 관련된 이 문제는 틀리면 틀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 오지 쓴다 중에 숫자 딱 하나 있으면 잘 모르면 숫자 있는 거 찍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틀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더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대신 나중에 진짜 모르겠다고 하면 숫자 하나 있으면 그거 찍는 게 마음 편하시고요. 대신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조례의 문제는 심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럴 때는 용도 지역 현상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다녀봤던 25층짜리 아파트가 많은 곳에 봤던 것과 보지 못했던 것을 고려하시면 정답 찾는 것이 좀 합리적인 방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잘 모르면 숫자 하나 있으면 숫자 찍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11번입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닌 것.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단서에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답은 1번입니다. 동물 미용실은 애완동물과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같이 생각하지만 얘는 꼭 필요한 거다. 필요하진 않다.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 미용시설은 2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를 배제하게 되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2종 근린생활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부탁드리는 것으로서 현재 근린생활설은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는 2종 근린생활설 절대 건축할 수 못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법령상 건축할 수 없고 조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가로속에 조례 규정을 배제한다 이런 말을 제시하게 되면 법령에서는 이종 근린생활설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그냥 지나가시고 3번 학교입니다. 학교는 어디에만 건축 못한다? 전용공업적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양수장은 근린생활설이다 아니다. 수도와 관계된 곳이거든요. 양수장. 나는 수돗물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양수장은 일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됩니다.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단독택 찾으셨죠. 앞서 우리 함께 보셨듯이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여기 근린생활설은 주택가 주변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를 근린생활설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면 1종, 없어도 상관없으면 2종 근린생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내가 지갑 분실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지갑 찾지 못한다고 하면 파출소 방문하셔가지고 분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파출소와 관련되어 그 규모가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이고 1000 이상이면 경찰서급이 되어버립니다. 업무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는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지역자치센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동사무소 불렸던 게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다가 또 지역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꿨는데 현재 최종적인 용도는 지역자치센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곳 돌아다니시다 보면 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서 그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방문하게 되면 일종 근린생활설 이용하신 것이고 300 이상이라면 100평 정도 되는 식당을 말할 겁니다. 그때는 2종 근린생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휴게음식점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면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2종 근린생활설이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나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다. 가끔 우리 빵도 샌드위치 드시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는 밥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기하셨다고 하면 요기하신 이후 운동해서 소화시키게 되는데 구기 운동 중에 가장 공이 작은 것은 탁구장이라는 것 기억해놓으시고 얘보다 공이 큰 골프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볼링장이 있다고 하면 2종 근린생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특별히 탁구장이나 볼링장 등의 크기가 500 미만이면 근린생활설이지만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탁구장에서 한 30분 운동하시게 되면 땀 많이 나거든요. 가고 싶은 데는 사우나라는 이야기 안 하시는데요. 목욕장이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시면 남들이 다 북에서 온 사람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목욕장 한켠에는 이용원과 미용원이 존재하는데 우리 원으로 끝나게 되면 죄다 일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안마원, 조산원, 침투원 다 일종 근린생활설이 됩니다. 대신 안마시술라 하면 그때는 2종 근린생활설로 분류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씻고 단정을 하셨다고 하면 건강검진받으러 갈만하죠. 동네 병원이라 분류는 의원. 반면에 병실 갖춰졌다고 하면 병원으로서 의료시설로 분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 등을 방문하시고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집에 돌아가실 때 제철 과일이나 책을 한 권 사들고 집에 들어가시면 소매점 방문하신 거죠.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이런 용도가 일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전기와 관련된 변전소, 수도와 관련된 양수장 이러한 것들은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 근린생활설이 됩니다. 요즘 도서관 아직도 문 닫고 있죠. 그래서 독서실이 요즘 성행한다고 하는데 독서실이 갑자기 2종에서 1종으로 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공부는 집에서만 해야
공부는 독서실에서만 해야 된다? 차에 또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독서실은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종 근린 생활설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좀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정도 용도만이라도 기억해 놓게 되면 여기에 못 보신 것들은 이종 근린 생활설로 부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되어 바다 면적값 30 미만이면 1종 근린 생활설이고 30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기획 부동산이죠. 업무시설.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 나중에 내가 중개업을 개업했는데 찾아오는 손님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계약 체결하는 게 못하고 체결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획부동산에서 한 6개월 정도 하드트레이닝 받고 오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대신 기획부동산에서 갑자기 인간관계 많이 맺으면서 우리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면 바로 나오시는 겁니다. 원래 그러려고 가끔 법원 경매 전문으로 해서 얼마씩 준다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거든요. 한 달 정도 받지 먹고 하다 보면 남들 다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실력 세우는데 한 건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면서 어떻게든 투자하게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조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번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도지역이라 표현하면 얘는 일반 주거지역을 말하고 조례 고려하지 않다면 이종 근린 생활실인 동물 미용실은 설치해상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 미용실과 동급이 동물병원이거든요. 동물병원도 이종 근린 생활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12번 재킷입니다. 12번은 재킷입니다. 이거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것도 마음 편하십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대신 우리 2번 보시게 되면 자연취락지구 나오면 그 행위시하는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이고요. 집단취락지구일 때 개특법령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제한은 조례로 행위제한 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6개 있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대신 예,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나는 들어본 적은 있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자연취락지구 나오게 되면 국토법령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받는다. 그 정도만 파악해놓습니다. 3번 필요없는 이야기고 4번 건너뛰시고 5번도 건너뛰시면 됩니다. 13번 보십니다. 건폐율 최단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걸 풀어야 됩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제2종 전용 주거지역 567에 9887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전용 주거지역은 지금 전용 주거지역인데 50%입니다.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60입니다. 준공업지역이라면 70, 계획관리지역이라면 40%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준공업지역이죠. 그 다음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순서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이런 거 풀 수 없다. 없으면 567에 9887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건축제한 아니면 건폐율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세 개 다 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내가 진짜 모르겠다고 하면 적어놓고 시험 보시는 거고 몇 번 하시다 보면 다 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되어 567에 9887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 일준 모두 70%라는 기억하시고 녹과 농자의 경우는 기본 건폐율이 20%이고 계획관리지역만 40%라는 말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14번 열심히 풀어보실 거죠. 진짜 이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연습 삼아 풀어봐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5번도 연습 삼아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대신 15번과 관련, 15번은 진짜 풀어봐 주십시오. 15번 진짜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혼자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해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1, 3, 5에 5, 3, 1구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 4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일반공업지역은 350, 준공업지역은 400. 그리고 녹관농자의 기본 용적률은 80%인데 딱 세 가지의 경우만 용적률 100입니다. 자유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용적률 100%인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래서 100과 300 사이에는 50씩 용적률이 높아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중심상업지역의 경우는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입니다. 200씩 용적률이 낮아진다라는 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것 해본 적 없다. 작년에 이렇게 친절하게 내줬지만 올해 갑자기 이 용적률을 15번 문제처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용적률 100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30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준공업지역은 400, 전용공업지역은 300이고 중공업지역은 400이면 일반공업지역은 350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기출문제로 다루어졌지만 1, 3, 5는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그래서 요약집 23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약집 오늘 안 가져오셨습니까? 아, 그러면 요약집 안 봐도 상관, 다 아시기 때문에. 아, 해설이 있는데. 예. 해설 보시게 되면 용적률과 관련되어 작년 기출문제 출제였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가 좀 되기 힘들지만 방금 15분 문제 형태처럼 용적률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또는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짝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 대비하기 위해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도시역 중에 주거지역이라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입니다. 100 동그라미 놓으시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300입니다. 그런데 2종 전용 주거지역은 150이죠.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이면 얼마씩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50씩 높아진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관련된 최대 용적률은 1, 3, 5로 정리해 주시는데 이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 100입니다. 그리고 3은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억하시면서 300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는데 그 사이에 용적률 높아지는 것은 50씩 높아진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상업지역은 큰 건물 건축하기 때문에 1000 빠지는 곳 생각하시고 중심상업지역은 1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 유통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보니 200씩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 확인될 수 있죠.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 1, 준인데 전용공업지역의 경우는 300,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400, 일반공업지역의 경우는 350
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종합공장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종합공장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 용적률 찾으라고 하면 그때는 300입니다. 경공업이란 말 보게 되면 준공업 지역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경공업은 준공업과 관련된 용도 지역으로서 그때는 400이고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일반 공업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용도 지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역 지정 대상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앞서 우리 최근 기출문제 중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한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찾아라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묻듯이 공업 지역을 그런 형태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 중화공장이란 말 보더라도 또는 공예공업이란 말 보더라도 그때는 전용 공업 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로서 그 용적률은 300%이고 경공업 중심의 주거 업무 상업을 보완하는 그런 용도 지역이라면 준공업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서 그때는 용적률이 400%라는 것 각각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녹간 농자의 경우는 기본 용적률이 80%이고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계획 관리 지역 딱 세 군데 그 세 군데는 각각 100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어느 정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건축자원과 행위자원과 관련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반복해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하실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6번 그렇게 한번 해결하시고 17번은 혼자 잘할 수 있죠. 나중에 시간 나셔가지고 또는 시간 쉬는 시간에 나는 건폐율 용적률 잘 문제 풀 수 있는지를 직접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리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응하는 것은 직접 해보시는 게 합리적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2페이지에 18번 문제까지 꼭 한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19번에 대해서는 제끼도록 합니다. 19번은 제끼도록 합니다. 그 대신 3번만 잠깐 보십니다.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적으로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라고 하면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관리적으로 세부 용도 지역이 미정인 상태라면 보전 관리 지역이고 도시적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지정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적용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20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하질 마십시오. 우리는 이거 안 하더라도 충분히 학교 갈 점수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20번에 관한 패턴 문제는 버리시는 걸로 21번 찍겠습니다. 22번도 안 합니다. 그리고 23번도 안 합니다. 다만 23번에 4번, 5번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4번 찾으셨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국립대학이나 또는 국립병원, 시립병원, 도립병원 등이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군 계획시설과 관련되어 건축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할지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서울대나 또는 충남대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대학 부지는 100만 평, 200만 평이라는데 그곳에 건축되어 있는 학교 건물 크기는 15층짜리였다, 3, 4층짜리였다. 3, 4층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진짜 다 3, 4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그런 국립대학은 애초 만들어지는 게 주상공이라고 하는 도시 한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관 농장에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녹관 농장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건폐율 용적률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립대학 만들어져 있는 곳, 나중에 국립병원 만들어져 있는 곳 방문해 보시게 되면 건폐 용적률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규모 작고 대신 그런 곳에 어떻게 저게 들어갈까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무시하고 만들어진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4번 보게 되면 용도 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건설하는 건 허용할 수 있다. 용적률 최대 한도라고 하면 용적률과 관련된 제한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배제하지만 건폐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목적이 한옥 마을이나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얘도 나중에 보실 텐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농자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100, 120, 150, 200%를 완화하고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100 없습니다. 120 없습니다. 100은 주차장입니다. 120은 높이 제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입니다. 나는 저런 건 안 봤다. 대신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 다시 할 때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주차장 한옥 마을의 경우 100% 완화한다. 그리고 높이 제한을 120% 완화한다. 얘는 비도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도시역에만. 그래서 막말로 관리 지역에 또는 계획 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을 100% 완화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높이 제한 등은 어디에만? 도시역만. 비도시역에는 건폐율 용적률만. 그래서 건폐율의 경우는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 1.5배. 용적률은 최대 200%, 2배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비도시역의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150%, 200%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번의 문제는 종합문제 형태인데 1, 2, 3에 대해서는 딱히 여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 겁니다. 4번, 5번 정도만 한번 보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번은 이런 거는 풀면 안 됩니다. 대신 문제 패턴 보시게 되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 큰 지역이란 말을 추정하시면 내가 정답 못 찾는 상황이라면 가장 지문 긴 것을 답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고 가장 작은 것을 찾으라고 하면 그때는 글자 수가 가장 작은 것을 찍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